내일장 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우리 시장에 네. 개장을 하는데 목요일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자, 목요일뿐만 아니라 향후에 1년에서 3년가량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수익을 줄 만한 섹터로는 은행주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찍어냈고요. 자,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코인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전 세계 기관에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현실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장 저평가 국면에 있거든요, 은행주가. 그리고 지금 10년 이래 가장 싼 것도 은행주입니다. 지금 묻어서 어떻게 보면 2년, 3년 쭉 가져가시면서 시세 차이 크게 드시고 배당까지,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알뜰 효자 종목으로는 향후 1, 2년 동안 어떻다? 은행주를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세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자, 코스피 지수가 좀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3170에서 3220 당분간 현고가는 계속해서 횡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200선 위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에 관한 확실한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코스피 네. 계속해서 박스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